078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S입니다. GS는 동사는 2004년 7월 LG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 GS에너지, GS리테일, GS스포츠, GS EPS, GS글로벌, GSENR 등이 있음. 사업 부문은 가스전력사업, 유통, 무역, 투자 및 기타, 호텔업, 프로축구 등으로 구분됨. 주식의 장부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자회사로 GS에너지, 주, GS리테일 두 개사가 있음. 기업 개요 -2004년 주 LG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GS에너지 주 GS리테일 주 GS스포츠 GS EPS 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GS칼텍스 주에서 영위하고 있는 가스/전력 자원개발 등을 비롯 GS파워 주 등 관련 자회사 및 지분 투자 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전문 사업 지주회사임. -동사의 사업 부문은 유통, 무역, 가스전력 사업, 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 부문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GS에너지, GS EPS, GS E&R 등의 실적 호조와 GS리테일의 신규 편의점 출점 효과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과 정제 마진 개선, 판관비 부담 완화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연가 매수 차익 제거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도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자회사들의 안정적 성장과 GS리테일의 편의점 방문객 수 정상화 등으로 외형 신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GS의 시가 총액은 3조 6,7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5위입니다. GS의 상장 주식수는 9,291만 5,378주입니다. GS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S의 퍼은 1.75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6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만 1,3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629원이고 추정 EPS는 13,13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0배, 13만 1,3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9,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 206억 원, 26,513억 원,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78억 원, 16,147억 원, 24,827억 원입니다. G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백오번지 74%이고 유보율은 3129.1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5%